네, 오늘 여러분들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. 네,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그 느릅나무입니다. 느릅나무 이렇게 좀 큰 건데 여기에 껍질을 벗겨서 뿌리를 내리겠어요. 이것도 제가 이제 6, 7월에 안 하고 8월 5일 날 한 겁니다. 8월 5일 날 영상을 보시면 느릅나무 취목해 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. 그걸 보시면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무 곳이나 이렇게 칼집을 내서 껍질을 벗겨내고요. 그다음 박박 긁어 가지고 이런 흙 피트모스라든가 수태, 그 물이끼 있죠. 그런 거를 감싸 놓고 비닐로 다 씌워 놓으면은 뿌리가 내려요. 한 달 정도면. 네, 그래서 이 취목은 꺾꽂이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. 꺾꽂이는 실패를 해도 이 취목은 100% 성공을 하는 꺾꽂이 방법입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살려야지 되는 나무, 그 다음에 옮기기가 힘든 나무들은 이렇게 취목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이 느티나무 취목을 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저 하우스인데 하우스 측창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래서 측창 올리는 것도 불편하고요. 그래서 요거는 굴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취목을 해서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일이 간편합니다. 네, 그래서 이거 한 거니까 봐주시고 반대편에도 또 몇 개가 있습니다. 네, 반대편 측창에 와서 있는데요. 여기도 이렇게 보면 뿌리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여기도 작업을 오늘 부랴부랴 할 거예요. 모래에서 푸는 게 영하 7도로 떨어진다랍니다. 이쪽으로 가면서 맨 나무가 좀 있습니다. 이거 부랴부랴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일단 적당한 데를 잘라낼 겁니다. 적당한 높이에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들어가서 뿌리 내린 그 바로 아래쪽을 다듬어서 가식을 해 놓을 거예요. 그럼 겨울 나고 봄에 정식을 해주고 지주대를 세워주면 되는 거죠. 네, 지금 느릅나무 취목한 거를 보고 계시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에 푸른결을 절단을 해낸 데서 이제 뿌리가 내린 거예요. 뿌리 보시면 아주 잘 내렸습니다. 야, 오늘 뭐 영하 7도 8도 되니까 입이 얼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떼어냈고요. 다 뿌리가 내려 있죠. 그래서 이거 가식을 할 거고 결론은 이렇게 높이 되게 취목을 하면 100% 발근이 된다는 거. 그래서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하셔도 100%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한 이유는 이거 지금 느릅나무가 한 10여 미터 높이가 되는데요. 선단에 황금수양 느릅을 붙입니다. 그러면 이게 알이 지름이 10cm면 100만원 가거든요. 5천원짜리가 100만원 가는 거예요. 5천원짜리가. 그래서 고부가가치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높이 떼기 한 거고 측창 옆에 있는 거 방해되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결론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100% 발근이 된다. 그 다음에 대나무 위에는 어떤 수종이건 다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보셨으니까 흥미가 계시면 제 뒷부분을 또 봐주시고요. 나는 취목 뭐 안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떼어내겠으니까 월동 들어가는 겁니다. 월동 작업.
아, 그러네요. 아, 가식하기 전에 뿌리 내린 거. 제가 이거 8월 초에 한 건데, 뿌리 내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뿌리가 다 내렸죠. 위에서부터 해서,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뿌리는, 여기서부터 발근이 된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뿌리 내리는 벚꽃의 일정입니다. 취목. 신기하죠? 제가 봐도 참 대단합니다. 그쵸? 그래서 여러 개 해놓고요. 저 앞쪽 사이드 쪽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. 아이고, 숨이 찹니다. 숨이 차. 이렇게 구덩이 속에 넣고요. 이제 해주고, 그리고 흙 다 덮고, 집단을 위에 덮어주면 됩니다. 네, 작업이 끝났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야,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요. 말이 안 떨어집니다. 얼었어요, 지금. 네, 흙 덮고요. 그 다음에 집단도 위에 덮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작업 여기서 마치고요. 야, 오늘 굉장히 추웠어요. 그래서 말이 아주 어눌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